하나의 성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0-1. 네트에 이번엔 양아은이 걸렸습니다. 1-1 원홀입니다. 박주연 김하은의 화성시청입니다. 좋아요. 자, 13커스 네. 유한나. 또 유한나 선수죠. 야구로 치면 4번 타자 같은 느낌의 유한나 선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 방이 있거든요. 깊어요. 김하은 선수의 타구 좋네요. 타자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왼손잡이의 성향이 좀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갑니다. 김하은의 포인트 탑 스핀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 있는 어떤 표정들이 좀 어떻게 유한나의 타구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갔어요. 김하은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유한나의 코스인데 5-5 동점 유한나 네트 맞고 나갔어요. 그래서 패했는데 약간 유한나 선수가 오늘 좀 위축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트 맞고 나가는 박지현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볼들을 잘 컨트롤 해야겠어요. 좋습니다. 나갔어요. 네. 네. 없었던 매치요. 오, 아, 네. 네. 양아은의 득점. 그러나 다시 동점. 8-8. 8-5입니다. 아, 김하은 선수 왼손 선수인데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공격력을 좀 했고요. 박지현. 아, 그러나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 벗어났군요. 자, 김하은 선수의 백핸드 포인트. 유한나가 끝을 내는군요. 네. 11-8. 전 팀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낸다면 네.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렸죠. 그리고 한국거래소 세 번째 매치 복식입니다. 야, 리시브를 잘랐어요. 박지현의 노련한 플레이였습니다. 다시 앞서가고 있는 화성시청의 복식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도망갑니다. 잘했어요. 네, 박지현 선수의 오늘 이 리시브권이 굉장히 좀 김하나 지은 채도 그랬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리드했던 게임이 많았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게 아쉬운 김하은 앞서 있습니다. 서브 득점 박지현. 6-2까지 점수를 벌려놓습니다. 아. 2-6. 좋아요. 깊어요. 이번엔 김하은의 리시브. 네, 김하은 선수가 하고 있어요. 양하은 선수가 못 받았어요. 이번에 걸린 것만은 유한나. 좋습니다. 8-2. 그러나 이번엔 한 포인트 만회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양하은 유한나. 피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게임을 또 풀어가야겠는데요. 유한나의 포인트 탑스핀. 하은 8점입니다. 넉점차. 직선 커스로 강한 탑스핀. 자, 김하은 선수의 루프 탑스핀. 나가버리고 마는군요. 양하은 선수의 타구 테이블 밖으로 벗어납니다. 게임 포인트 박주현의 서브. 아, 직선 좋아요. 지켜내네요. 10-10. 그러나 게임 포인트 박지현 김하은. 양하은 선수의 날카로운 탑스핀 석점차를 만듭니다. 빠른 박자의 플릭. 아, 이번에도 됐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따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양하은 유한의 추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리시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두 하은 선수의 매치업이네요. 야, 이번엔 김하은이에요. 원홀. 아, 좋아요. 유한나 선수가 이번엔 강타가 아니었어요. 네, 가벼운 손목의 어떤 플릭 스냅으로 네네 네, 또 잘 네. 흐트렀습니다. 아, 부드럽죠. 포인트 플릭 유한나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올라운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저 포인트 플립인데요. 야, 대각 성강타. 무서운 유한나의 이 타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한국 코치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맛있어요. 스매시 마무리. 3. 최근 그 호흡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네. 4-4 네. 동점. 네, 받아내지 못하는 박지연이었습니다. 역전을 만들어내는 양하은 유한나 퍼스코 인터내션 박지연 김하은 에치. 아, 네. 네. 양한 서브 김하은이 받았고요. 와, 박지현이 정말 잘 받았는데요. 네, 기가 막힌 블록이었고요. 네. 야, 그 볼을 또 양한 선수가 아주 낮은 자세에서 와. 네, 탑스핀을 해냅니다. 6-5. 네, 갑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어려운 볼을 유한낙 한번 받고 그다음 양하은 선수까지 유한낙 한번 받았고 양하은 선수도 그랬고요. 네, 양하은 네. 선수가 지금 이 복식 김하은의 서버. 야, 잘 돌렸어요. 박지현 한 점 차입니다. 좋아요. 야, 이번엔 판단이 좋았고요. 보고 있습니다. 퍼스코 인터내셔널 양하은 유한낙. 유한나의 직선 커스 파인드 탑스핀. 깊어요. 자, 랠리에요. 여기서 네트 받고 나갑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네, 그럼 화성 시청이에요. 아, 직선이에요. 네, 양한나 유한나의 호흡을 깨뜨렸습니다. 유한나의 몸을 틀면서 내각 공격. 야, 여기서 게임을 가지고 오는군요. 도전을 받고 있는 퍼스코 인터내셔널 복식조의 네 번째 유한나 이번에 벗어났어요. 괜히 그 앞선 대회들의 성적 또 이번 대회의 성적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1-2. 네. 양하은 선수 가겠습니다. 세트 맞고 나가는 3구 유한나였습니다. 그 두 번째 게임에서는 박지현, 김하은이 잡아냈고요. 세트 맞고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현, 김하은 선수는 여기서 밀리면 좀 상대 쪽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렇죠. 네트에 박지현이 걸리고 복잡한 상황이에요. 깊어요. 아, 김하은 선수의 리시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찬스 볼. 아, 네. 네, 놓치. 벗어납니다, 김하은. 네트에 걸리는군요. 나갑니다. 유한나의 플릭이 길었어요. 6-7, 다시 쫓아가야 되는 양하은 유한나. 아, 김하은 선수 타고 벗어났어요. 박지현. 야, 네, 치볼이 나왔어요. 게임을 따내야만 다섯 번째 게임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벗어났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김하은의 공격적 리시브가 벗어납니다.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퍼스코 인터내셔널 양하은 유한나 그리고 한 포인트면 이 매치와 함께 이 결승전의 우승도 가져가게 됩니다. 네, 끝까지 가지고 일단 동점이 필요한 화성인데요. 나가는군요. 벗어납니다. 양하은 유한나가 박지현 김하은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2023 실업탁구 챔피언전 여자단체전 우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스피너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매치 스코어 3-0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3-0.